지역 내 여객선 가운데 설령 15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 점검 결과 노후화된 일부 여객선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적 사항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요수와 고흥 지역에 거점을 둔 정기, 부정기 여객선은 모두 26척. 이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6척을 제외한 나머지 여객선 20척의 평균 설령은 20년에 이릅니다. 전체 여객선의 78%인 19척이 15년을 넘겼고, 침몰한 세월호보다 오래된 여객선도 9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평수 구역을 운항하는 한해운사 예비용 차도선의 설령이 28년에 달하는 등 지역 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연안 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여객선 20척에서 315건의 시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적 사항을 고친 이후 확인을 받고 운항하도록 조치한 선박 8척에서는 수밀문과 화재 탐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관실 외판이 부식되는 등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설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도 여객선 노후화를 부추겼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설령이 연장되기 전인 2009년을 기점으로 설령 15년을 넘긴 여객선에 대한 수입이 29.4%에서 63.2%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요수와 제주 항로를 운항하게 된 여객선도 일본에서 중고로 수입돼 설령 18년 된 선박.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눈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